올해 고대 88들은 매달 월례회의 등 정기회의 두 번에서 네 번, 그리고 수시로 TF회의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많은 회의를 참 즐겁게 진행했습니다. 지장이 없다면 거짓말일 것 같고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회의인가요? 이 정도를 전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야 친구들 나도 왔다 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영상을 쭉 한 번씩 쭉 올려주는 거 있잖아. 눈평가도 많잖아 밴드에서. 영상은 더 봐. 그러면 캠프파이어 사회를 누가 봐? 88 바이크 팀 도착입니다. 57.9km 달려왔습니다. 설렌다기보다는 그냥 올려보자. 올려보자. 아 기분 좋습니다. 40분이란 때 800명이 모여서 한번 88 화이팅 살아서 만납시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을 텐데도 대단들 하시네요. 특히 여성 파워가 일당 100이에요. 모두 세상을 잊고 3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주영과 노는 누나들. 4개월 후 88 응원단의 면모가 벌써 보이네요. 합창단은 지난 7월 16일 날 첫 번째 모임을 가졌습니다. 10번의 연습을 통해서 10월 27일 날 환상의 하모니를 만들어내자. 프로 합창단 못지않게 앞으로 10월 그 공연에서는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88명, 88명이 함께하는 울림화 합창단 멋진 화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기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시고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에 손을 맞잡고서 다 함께 노래 부르세. 찬찬히 가득 채워서 축배를 높이 10월 27일 공연을 위해 밤시간에 모였네요. 어쩐지 짠하고도 찬란하네요. 기름 알아요. 에이스라고 했었던 경수하고 기름도 안 되는데. 죽겠어. 이 친구들이 응원단 하겠다라고 이제 지원했을 때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연습 과정에서 야 정말 나이 50 먹으셔도 이렇게 열정을 갖고 할 수 있구나. 몸은 완전 녹초가 되고 또 허리를 굽는 힘도 없지만 내 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너무 열정적으로 연습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12차 훈련째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전체 진척도는 한 70%? 저희가 기본 훈련 일주일에 4시간 정도 하고 있고요. 매주 토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저희 응원단원들이 아주 열성파들이 많아서 그 열성파들은 또 중간에 수요일 날 보충 훈련도 하고 있고요. 부상이 속출할 정도의 강도 높고 격한 응원 연습. 그래도 파이팅입니다. 잠실 농구장의 열기가 대단하군요. 고대 88 응원단. 내일 있을 무대 준비를 위해 빈도가 높은 응원곡을 분석하네요. 과연 내일 고대 88은 어떤 응원전을 펼칠까요? 국토횡단 대장정. 네, 이 신용을 훔쳐서요.
문산에서 파주 3박 4일. 고대 팔팔답게 정말 팔팔합니다. 30년 후배들의 열렬한 축하를 받으니 뿌듯하시겠어요. 오늘은 합창단이 회의 전 합창 연습을 하네요. 마지막 회의라서 그런가요? 낮은 숫자 1번이 1등입니다. 높은 숫자가 꼴등이고. 오늘 또 되게 많은 친구들이 와서 정말 즐겁기도 하고 자리 정하는 문제에서 서로 희비가 엇갈렸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88 친구들은 화합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곧 끝나겠구나. 그리고 모든 행사를 하는 거는 사실 마지막이 되면 할 일이 없어야 그게 준비가 잘 된 행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거는 이제까지 열심히 준비해온 것들 잘 펼쳐지게 그렇게 하자. 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마지막 회의를 했습니다. 네, 모두 88들 화이팅! 홈커밍을 향해서 달려갑시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우리과 드디어 모여갖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자주자주 오고 싶어. 고맙습니다. 다들 네. 너무 고생하셨고. 감개가 무량합니다. 네, 옛날에 자취도 했던 길인데 30년 만에 오니까 정말 진짜 새롭고 힘드네요. 걸어 올라오니까 늙은 거예요. 30년을 느끼고 있어요. 88학번 친구들 정말 1년 동안 즐거웠습니다. 파이팅 계속 봅시다. 2018년, 어느 해보다 분주히 보냈던 고대 88. 남는 것 단 하나, 친구. 바라는 것 단 하나, 함께. 30년 전 흰눈 같은 한박 웃음으로 서로를 계속 마주하면 좋겠어요.
고대 88은 한 해 동안 1천 명 이상이 밴드에 모였고 수십 개의 동아리가 활동하며 우정과 새로운 경험을 나누고 있다. 매해 입학 30주년마다 모교를 방문하는 행사에 1,000명에 가까운 친구가 참여하고 수억 원을 모아 학교에 기부하는 고대만의 아름다운 전통은 다음 해에도 이어질 것이다. 이럴 수 있는 힘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 팟캐스트 제8마 88 후프데이 고대 88데이. 그리고 고대 88만이 누릴 수 있는 다채로운 동호회 활동. 살짝 부러운데요. 선택하길 잘했다. 굉장히 재밌었고 덕분에 더욱더 건강해졌고 다이어트도 성공했고요. 살짝 약간 마음 울컥했어요. 마지막에 기부금 정리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친구들이 우리를 믿어주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 너무 감격했습니다.